넝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예비역 육군 중령 크리에이터 워라벨 컨설턴트 낭중입니다. 오늘 드디어 낭중일기 제2탄 최고의 워라벨 누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본 영상에서는 워라벨은 무엇이고 왜 워라벨이 되게 중요하고 최고의 워라벨을 누리는 방법 중 제 주관적 의미에서의 취미의 분류와 다양한 취미의 유형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 선정과 관련된 부분은 제 3탄에서 다룰 예정이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워라벨의 세계로 다 함께 같이 여러분, 워라벨이 무엇일까요? 워라벨이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줄여서 생긴 신조어로 말 그대로 일과 삶의 균형 내지는 조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 너는 일이 중요하냐 삶이 중요하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의 삶이란 생을 뜻한다기보다는 생활을 뜻하는 것이겠죠. 생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당연히 일보다는 삶이 중요하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보면 되겠지만 여기서의 삶이 생활이라고 본다면 조금 의미는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많은 부분이 일적인 부분에 더 치중되어야 그나마 좀 더 윤택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나라의 격정기, 한국전쟁이 끝나고 힘겹게 살아오며 IMF 등 온갖 시련을 다 이겨낸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아마도 라이프보다는 삶이라는 부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았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는 라이프에는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없는 시대적인 배경이었을 겁니다. 워라벨이라는 어원을 최근 신조어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은 워라벨은 197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라고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 또는 조화, 정말 이상적이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최근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크고 작은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 그 마인드가 라이프가 잘 보장될수록 더 효율적인 워크가 된다고 해서 각종 복지와 혜택 등으로 라이프를 많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 한 번쯤은 직장 생활이 힘들 때, 왜 난 일이 이렇게 힘들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데? 라고 푸념하면서도 더욱더 삶의 여유는 없어지고 워크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쫓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워크를 인정받아야 라이프로도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워크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라이프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일을 소홀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OECD를 아시나요? OECD란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의미로 2020년 1월 현재 OECD 가입국은 총 36개국입니다. 1961년 미국 등 19개국이 최초 가입을 했고 이후 이탈리아, 일본 등 2018년에 리투아니아까지 가입을 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1996년에 헝가리, 폴란드 등과 함께 26번째로 가입이 되었죠. OECD 홈페이지를 보니까 곧 콜롬비아가 37번째로 가입한다고 되어 있었고 중국,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아직 가입을 안 했네요. 그렇게 보면 OECD가 꼭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표상 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OECD에 가입된 나라들은 대부분 경제협력 등을 통해서 못 사는 나라보다는 잘 사는 나라가 많은 것이 사실인 듯 싶습니다. 제가 워라벨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OECD를 거론했냐 하면 OECD 가입국에 추가적으로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총 36개국 플러스 여러 개국 해서 총 48개국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균 노동시간이 1년에 1766시간
주당으로 따지면 33.96시간을 근무한다는 것 때문인데요. 이 33.96시간은 주 6일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평균 하루에 5.66시간이고요.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6.79시간이 된다고 하니 일주일에 단 5일을 근무하더라도 하루에 7시간 정도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독일로 1년에 1371시간을 일을 해서 주당 26.36시간 일을 하는 셈이고, 이는 주 5일 근무로 환산하면 5.27시간이 되는 셈이죠.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데 근무시간도 하루에 5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니, 참 부럽기도 하고요. 독일의 경우는 오전 11시에 출근해서 1시간 일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밥 먹고, 13시부터 17시까지 일하고, 땡! 퇴근하는 셈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 나온 총 4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34위로 1년에, 2113시간을 근무하고, 주당 40.63시간을 일을 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8.1시간으로 하루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오전 3시간, 점심 먹고 13시부터 18시까지 빡세게 꼬박 근무하다가 퇴근하는 셈이죠. 물론 이것은 평균적인 데이터이고, 최근에 시간 선택제라든지 뭐 프리랜서라든지 이러한 특이한 경우는 제외가 되겠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을 25년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는 8시간 일했으니 칼퇴근해야지 뭐 이런 마인드가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이 생활을 이겨내기에는 통상적인 관념이 곱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일을 해도 주말과 토요일, 일요일과 뭐 공휴일을 보장받는다면, 뭐 평일 야근 정도는 감지덕지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평일, 뭐 여기 포함해서 주말, 이 모두를 직장에서 청춘을 불사르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워라밸 지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OECD에서 2019년 발표한 국가별 워라밸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근무 시간, 여가 시간, 개인 시간, 출산 여성 고용률 등의 항목으로 만족도 총 10점 만점을 환산한 자료를 살펴보면, 워라밸이 가장 좋은 나라 탑 12위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빠져있네요. 1위는 네덜란드인데 10점 만점에 9.5점, 12위가 러시아인데 8.3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앞서 제가 OECD 총 36개국이라고 했죠? 여기서 12위 안에는 못 들어갔고, 그렇다면 중간쯤은 가겠지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은 실망스러운 결과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OECD 총 36개국 중 워라밸이 좋지 않은 나라 탑 12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안 좋은 순이니까 12위부터 살펴보면 영국이 4점으로 12위, 우리나라는 4.1점으로 5위인 일본 4.6점에 이어서 안 좋은 나라 4위를 차지했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워라밸 지수는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라이프보다 워크 쪽에 중심이 기울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한데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겠죠. 이것은 국가의 평균적인 수치인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충분히 워라밸을 균형 있게 또는 조화롭게 가지고 갈수 있는데요. 그 해결책이 바로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앞전에 워라밸 지수가 높은 나라, 탑 12위는 네덜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등 모두 유럽 국가들인데요. 이러한 유럽 국가들이 중산층의 기준은 1개의 외국어, 1개의 스포츠, 1개의 악기, 근사한 요리 실력, 지속적인 봉사활동, 사회 정의에 민감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물질적, 사회적 풍요보다 개인 내면의 만족도와 풍요로움이 유럽의 중산층으로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보이네요.
통상 취미라고 하면 여행, 스포츠, 독서, 음악 감상, 등산 등 복고적으로 표현하는 큰 의미의 취미만을 떠올리실 건데요. 2019년도 취미 순위 탑 10에서도 10위 여행, 9위 축구, 8위 낚시, 7위 TV 시청, 6위 영화 감상, 5위 독서, 4위 게임, 3위 운동, 뭐 헬스 포함한 운동, 2위 음악 감상, 대망의 1위는 등산으로 총100% 중에 11%로서 40세 이상의 남녀 모두 등산을 취미로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등산은 2004년, 2014년에 이어서 2019년에도 대망의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많은 종류의 취미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취미의 종류도 너무도 광범위하고 디테일해져서 제가 봤을 때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두 다 취미로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일이 즐겁다고 일이 취미가 될 수는 없겠지만 취미의 귀천이 없다고 각자의 삶의 방식, 선호도, 경제력 등 개인적으로 모든 조건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취미로 인해서 작아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우선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취미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류들을 해보면 우선 혼자서 하는 취미와 같이 하는 취미, 정적인 취미와 동적인 취미, 돈 드는 취미와 돈 버는 취미 정도로 크게 분류하고 이것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보는 거죠. 카테고리는 체력, 지력, 능력, 자본금, 난이도 이 정도로 분류해 놓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낚시를 하나의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낚시는 혼자서도 할수 있고요. 같이도 할수 있겠죠. 물론 동적인 취미이고요. 돈 드는 취미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낚시를 취미로 돈을 벌고 계시다면 그것은 취미가 아니고 특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직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낚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느냐죠. 낚시가 돈이 드는 취미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형편에 맞게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듯 좋아하는 것은 모두 취미가 될수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요즘 취미는 워낙 디테일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취미 10단 이상은 쉽게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취미든지 돈이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돈이 비교적 적게 드는 뭐 유튜브 시청, 영화 감상, 뭐 독서, 그림 등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은 이러한 워라벨의 의미와 취미의 중요성, 큰 의미에서의 취미의 분류를 알아봤고요. 취미의 다양한 유형과 그 종류,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에 선정하는 방법 등은 다음 제 3탄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취미 10단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워라벨 컨설턴트의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벨 컨설턴트로 대표가 되는 그날까지 낭중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기대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을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무료하게 집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 취미를 한 가지씩 만들어 보심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 부탁드립니다. 이상 워라벨 컨설턴트 크리에이터 낭중이었습니다. 낭중! 다음 영상에 만나요. 다음 편 영상에서는 와우! 하고 놀랄만한 제 수집 취미 하나를 깜짝 소개해 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